맨 처음에가 인공지능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. 사실은 지금 직장인들이 전부 불안해요. 네 업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. 또 자기가 평생 살아온 것이 별벌이 없다는 거예요. 지금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 보면요, 변호사 저희가 지금 로펌에 제가 고문을 몇 개 맡고 있는데 로펌에서 인공지능 변호사 하나 샀어요. 미국에서 좀 싼 걸로. 얘가 판례를 1초에 10만 개 이상 검색해. 그러니까 변호사 게임이 안 돼. 게임이 사람하고 붙어서는 어떻게 안 돼. 논리 연산 뭐 다 안 돼.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. 결국은 뭐냐면 인간밖에 못하는 걸 해야 돼요. 인간막 아니면 못하는 안 되는 거 그걸 해야 돼. 네. 그런 사람들은 몸값이 천정부지 될 것이 된 거지.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람들은 뭐 잉여인간이 아까 그랬지만은 이 치고 나가가지고 또 도전해서 몸값을 비싸게 만드는 사람은 엄청나게 될 것이다 생각해요. 대표적인 BTS예요 지금. 사실은 여러분 아다시피 비틀스가 뭐 세계적인 폴 맥카트니나 잔 레논이 보통 인간이요? 아니 뭐 전설 아니야? 지금 그걸 거의 넘었어요 BTS가. 우리나라 애들이 이걸 요새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하는 노인네들, 나이 든 사람 중에서 BTS가 나올지 상상한 사람이 단 한 명이 있었냐 말이에요. 그게 한국인이에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우수합니다.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뒤를 많이 응원해 줘야 돼. 근데 애들한테 싸가지 없다고 그러고 애들은 나이 든 사람들 꼰대라고 그래 지금.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존경합니다 선배님 하고 후배들한테는 너희들을 믿는다. 이렇게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뮤추얼 리스펙트라고 그래요. 상호 존중. 세계적인 기업들의 가치를 보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뮤추얼 리스펙트예요.